어제 이제 출정할 때, 재판정에 출정할 때, 뭐그 전날 이제 박주인 변호사님 저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지만, 그 무게를 측정하는 것, 그것이 또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일종의 관철 과제였는데, 그 부분은 순순히 조재현 대법관이, 무게, 뭐, 제시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땠습니까? 사실 그 차용권을 얻어내고 무게를 재는 것까지는 좀 순수하게 얻어냈습니다. 근데 무게를 쟀는데 한장한장 그리고 100장 이렇게 무게를 쟀거든요. 근데 그게 한 184g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양산을 해서는 100장을 쟀는데 260. 264g이 나왔거든요. 예. 근데 그 영등포홀에서는 180몇 그램이 나와가지고 무게는 정확히 된 걸로 보이고 인쇄 전문업자도 저거는 155조지가 아니라 105조지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무게를 재면 끝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상당히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 근데 또 한편은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 법원 보관함에 봉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증거 보존을 하고 법원에 있는 봉인이 있는데 이제 그 서울 남부지법에는 봉인을 도장을 한 번만 찍고 이렇게 테이핑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도장 부분이랑 이 부분이 최초에 우리 원고인 박영철 위원장님이 찍었던 사진하고 좀 다른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검증 조서에는 기재를 했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촬영한 부분과 다르다. 그래서 무게가 사실은 좀 달라서 그냥 게임 오버 하자라고 얘기를 할줄 알았는데 무게가 한번더 달라져가지고 저희들은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개표 결과도 모든 후보가 다 달랐던 연수일 민경욱 후보와는 달리 모든 개표의 결과가 연수의 경우에는 1번, 2번, 3번, 7번이 전부 다 달랐어요. 득표수가. 근데 그 영등포홀은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맞춘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도 들 만큼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꾸준하게 그 걱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왔던 것이, 이제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법원의 증거 보존이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때 다시 한번 통과를 한 1차 통과와 마찬가지로 이미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다시 또 통과를 한 2차 통과의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았거든요. 그뭐 지금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종이 테이프가 뜯어진 부분을 이제 박선정님이란 분이 글을 기고해서 내가 그걸 보고, 아, 이게,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뭐,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언제나 추론을 하고 의심을 할수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되니까. 이제 대법원이 저렇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행동하니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법원에 대한 신뢰도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법원에, 지방 법원에 보관 중인 그런 투표함이 과연 온전한가? 이런 부분에, 왜 그럼 그 사람들은 투표지 이미지 스캔한 것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간을 들여가지고 프린트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사실 있거든요. 뭐 전부가 다 거짓이고 조작이니까 법원이 내부 공모만 하면은 그뭐통몇개 바꾸는 거는 뭐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죽는데 무슨 짓을 못 하겠으면 내가 늘 좋아하는 말이거든. 사람이 죽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모든 부분을 다할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2차 통과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 제가 점검을 하고 싶은 것은 대개 이제 변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표에 들어가기 전에는 고질적인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투표지 이미지 원본 파일에 대한 훼손 문제, 그 다음에 전자통합선거인명부의 제출 문제, 또그 위변조본에 대한 문제, 그런 부분을
재판장한테 한번더 확인을 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별건의 그런 소송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이번에도 역시 이 원본 이미지 파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원본 했습니까? 이미지 파일은 예, 없다라고 얘기했고 삭제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통갈이에 대한 그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은 4.15 때 전자기 표기를 통과한 이미지 파일 원본을 제출하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그 원본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이미지 파일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이미지 파일이 어떤 투표지 이미지 파일인지 짐작이 안 되는 겁니다. 어저께 전자기 표기가 설정된 시간이 2020년 4월 15일이었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조슈아님이 이제 참관인으로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이거 이미지 파일만 복사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ABS 폴드 전부를 이제 복사를 했는데 전체를 다. 네네. 2021년 8월 30일 날 전자개 표기를 통과한 이미지 파일이 왜 2020년 4월 15일로 설정이 되어 있는가? 결국 이미지 파일 원본이 없기 때문에 재검표 때 돌렸던 이미지 파일하고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충분히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검증의 그런 방법에 있어서 일부 통합선거인 명부도 미리 제출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제출받은 통합선거인 명부도 투표 일시는 또 생략된 채 줬어요. 통합선거인 명부에는 투표 일시, 발급 시각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예. 근데 그들은 투표 일까지만 나와 있는 편집된 통합선거인 명부를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통합선거인 명부를 일부를 쭉 봤는데 제가 어제는 사진을 찍는다고 막 돌아다니라가 제가 선거인 명부를 열람을 못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본그 통합선거인 명부에 따르면 그 여의도동에 이제 21년생이 투표를 한것 같더라고요. 1921년생. 네, 100살 먹으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통합선거인 명부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걸 분석하는 데좀 시간이 걸리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지금 분석 작업에 있고요. 그 선거인 명부도 열람 등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인 명부 투표록 개표록을 통해서 이것이 부정선거라는 것을 입증할 생각입니다. 네, 미리 통합선거인 명부를 했는데 그걸 조금 더 일찍 줬더라면 더 많은 것을 분석하고 들어갔을 건데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직 이런 부분에서 훈련이 덜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변호사님들이 더 투입돼야 될것 같더라고요. 명부 열람이나 투표록 개표록 열람이나 그 개표 투표 그 전자개 표기를 감시하는 그런 많은 인력들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제 뭐 모든 소송이란 것이 이제 하나하나가 별건 소송이기 때문에 그런 쟁점 당들, 뭐 전자통합선거인 명부의 위변조라든지 또 투표지 이미지 원본 파일을 파기라는 이런 부분들은 반복 학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항상 따지고 그것을 조서에 남기고 이렇게 해 나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조재현 대법관은 양산을에서도 아니 그거는 전번에 뭐 우리가 다 했으니까 이번에 증거 목적물로 그냥 감정 목적물로 채택할 필요가 없다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게다 별건의 소송이기 때문에 어쨌든 참이 조재현 대법관이란 분은 뭐 앞으로 어떤 행보를 걸어가게 될지 이런 재판을 좀더 공정하게 그걸 하지 못하면 대중들의 아마 원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너무나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100g 모조지를 사용했지만 지금 최근에 들어오는 그런 정보는 인쇄 방식을 좀 바꾼 것 같다는 그런 정보가 들어오네요. 인쇄 방식을 옵셋 인쇄 형태에서 평판 인쇄로 바꿔가지고 평판 인쇄를 하면 프린트물처럼 거의 비슷하게 보인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문가들 이야기에서 나오는데 이제 좀 박주현 변호사님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은 사실 진행하면서
뭐가 눈에 특별히 띄고 이 사람들이 뭐 얼마만큼 바꿔 놓은 것처럼 보였고 그런 부분을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뭐, 저도 좀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프린트 전문가나 인쇄 전문가께서도 종이와 프린트 방식이 좀 바뀐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망점 확인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USB 그 현미경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조재현 대법관이 끝까지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그걸 거부했고, 그 감정 신청도 한 수백 장에서 수천 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모서리가 이렇게 우러진 그 투표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묶음을 가지고 이거 다 감정 신청 대상으로 삼아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면은 관내 관행은 프린터로 출력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그 사전투표 기계에서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전투표 기계에서 출력이 되는데 우러진 것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사전투표지가 뭐 거의 전부 이렇게. 다인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같은 뭐 인쇄소나 같은 프린터에서 한꺼번에 출력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 신청을 했는데 조재현 대법관은 이거는 전부 안 받겠다. 그러면 이거를 조서에 남겨주십시오. 이거는 아예 남기지도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문제가 있었고요. 일단 가장 그 투표지들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뭐였냐면 전부 다 손을 뗀그탄것 같지 않은 빳빳한 투표지였던 당일 사전투표 막론하고 전부 다 빳빳한 투표지였어요. 그 쉽게 뭐 한전 말씀하시면은 4월 15일 날 총선의 개표 장소에 존재하지 않았던 투표지는 건 분명한 것 같다 말씀이시죠? 네. 그 사실 그것만 보면 선거인, 유권자의 의사가 담긴 그 투표지가 아니라 아니랍니다. 누군가가 조작을 해서 넣은 투표지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조재현 대법관은 저희의 무수히 많은 감정 신청에 대해서 이거는 선거인의 의사가 반영된 뭐 예를 들면 1번 김민석의 투표된 투표지니까 유효로 한다. 안 받아주겠다. 2번 박용찬의 투표된 투표지니까 유효로 한다. 안 받아주겠다. 이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먼저 확정한 것이기 때문에 유효하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그 사전투표지 전부가, 아니, 전부라는 표현보다는 대다수가 대다수가. 전부 가짜 투표자였다. 유권자의 표가 없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통과시킨 그 표가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서 급조해서 넣은 그런 투표지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유효로 인정했던 그 판사 대법관의 그 소송 지위는 정말 정말 실망이었고 나중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감정 목적물에 채택된 것은 양산으로는 19장이 달랑이었는데 이번에는 몇건 정도가 채택된 것 같습니까? 제가 정확한 개수를 확인했는데 46건에서 49건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6건에서 49건 정도로 그렇게 됐구나. 그런데 이제 어떻든 이번에 보니까 그런 100g 모조지를 사용한 거라든지 또 인쇄 방식을 바꾼 것을 이렇게 보면은 그 민경욱 인천 연수구에서 인쇄된 투표지 문제가 엄청나게 그냥 반향을 일으키니까 마치 프린트 된 것처럼 보이는 인쇄 방식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리려고 했다. 그런 의도를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그런 판단이나 이런 부분에 의심 같은 게 지금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게 사실 어디에 연결되냐면 법원 봉인에 대한 다른 상의점, 그거랑 연결이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 공병호 박사님께서도 그 150g 모조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도 한몇명 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 보고서 쓴다고 바쁠 텐데 그렇게 이렇게 정보를 하면 이걸 올리면은 야야 이거 이제 100g 질량이 중요해 질량이 중요해 이렇게 해서 보고가 올라갈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바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유감스럽게도
차기현 변호사님, 박용찬 그 후보, 그리고 제가 그 참관 보관함 열때 있었거든요. 그때 박용찬 위원장이 내가 찍은 사진은 다른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정말 그 가볍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고, 그것이 이제 기억의 바탕을 두지 않고, 당시에 박용찬 후보가 찍었던 사진과, 그다음 개표함 당시에 종이 테이프가 아주 훼손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계신 분들의 내부 공모란 부분들을 우리가 질책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 문제는 앞으로의 재검표 과정에서도 다른 후보들이 특별하게 제2차 통과리의 가능성 문제를 염두에 두고 개함 당시의 상황을 좀더 정성을 들여서 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